오늘 가서 수산시장도 보여주고 거기 뭐 맛있는 거 로컬 맛집 뭐 로컬 음식도 먹어보고. 아린이가 태국 사람인데 아린이도 처음 가봐요. 네, 처음 가서 아 좋아. 어, 택시 기사도 처음 가는 길이고 아린이도 처음, 삼세도 처음. 사실 근데 이게 유명하거든. 유명한데 굳이 그 갈 가게 되더라고요. 저희가 예금해야 되죠. 요거 갔다가 그 옆에니까 기차 시장도 가보고. 아린이가 또 이렇게 또 코스 잡아놨어요. 지금은 여러분들 수상시장 배 타러 가는 길입니다. 또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잖아 아린이가. 어? 사장님 나빠요. 네? 아니 사장님 착해요. 새끼가 못해요. 사장님 좋아요. 타야 되는데. 야, 한 시간 반을 타야 된다는데 근데. 둘이만 타는 겁니다. 스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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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울리 유튜브. 맛은 코코넛 하네. 독가스거 어? 여기 로컬로 이러면 재밌겠다 여러분들. 근데 가족들이랑 그냥 자유여행으로. 아니 저 호텔에다 밤을 왜? 코크라빌 뱀? 뱀 아니 코크라나 이게 코크라. 그러고다 그러고다 뭐이나? 야 빅 크로커다일 있나? 있다고? 오 씨발 좋대. 저때 조카도 호텔 앞에 저기 기사도 잘 만났어. 시간 대비 잘 타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. 가격도 저렴하고. 여기도 뭐 대부분 태국 사람들도 오는 사람들이 커플들끼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많이 오네. 이거 맛있는데 맞지? 여기는 전기인데 이걸 원래 숯에 다 굽거든. 묵빙이라고. 요거랑 밥이야. 나 태국에서 이거 밥 많이 먹었어. 방금 보신 거 저게 묵빙이라는 건데 한국으로 따지면 떡갈비 맛이랑 똑같아요. 떡갈비. 근데 저것을 대나무 숯이나 숯에 굽잖아. 진짜 맛있어. 여기는 기차걸 시장인데요. 한 30분 정도 되면은 기차가 지나갑니다. 지금 저희가 걸어다니는 이 길이 조금 있으면 기차가 온대요. 기차길이에요 이게 이제. 그럼 이 천막이 싹 다 걷어지는 거지. 맛있지. 수박 주스는 어디 가도 맛있다. 땡무바는 이게 또 막 이게 좋거든. 이게 뭐냐 강같이 생겼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맛이 나. 열대 과일. 요것도 까는 방법이 칼로 잘라도 되고 아니면 살짝 세게 눌러서 살짝 눌러 이렇게 돌아가면서. 그러면 여기 열린다고. 이럴 때 빡 살짝 제끼면 여기 나옵니다. 망고스티. 손에 항상 이렇게 빨갛게 물듭니다. 껍질 때문에. 망고스틴이 무슨 맛이냐면은 한국 과일로 따지면 엄청 맛있는 자두. 새콤한 맛은 없고 달콤한 맛이 조금 덜 첨가된 자두. 그런데 식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망고스틴 맛이지 무슨 맛이겠노? 생각을 좀 해봐라.
얘들 잘 보이나? 얼굴 위에 되긴 하는데. 키가 1m80 되시는 분들 오면 안 됩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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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